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이 어떤 영이냐면 WCC로 우리에게 오는 가증한 음료의 영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막고 있는 종교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영이요. 좌파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영을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고 핍박들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강주라는 땅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다 건든 교회가 바로 이 강주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강주 안디옥 교회를 왔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단순히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도 40일 동안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길,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전하지는 않고 짧게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저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정치 파트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강주 땅에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요 한 번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거장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토를 통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이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100%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은요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칼 마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유령,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들고 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려는 이 세력조차도 이것을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크스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칼 마크스는요 우리에게 종교는 인민의 노예를 만드는 악편이라고 말했고 이 칼 마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였던 레닌 역시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상 대중의 원수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점령하려는 거예요. 이 3월 9일의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후르스 슈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하여 크리스천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순간 교회는요 씨가 사라지게 내려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1900년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공산주의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는 저 지도와 같이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했던 나라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평양의 교회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을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영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공산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어떻게 잠들어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공산주의는 가짜 평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배후는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강명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와 친구라고 말해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죽이겠느냐, 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겠느냐, 이런 허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날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게 바로 직전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950년 6월 7일 날 북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보내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우리와 평강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1950년 6월 7일 전쟁이 터지기 한 달도 되기 전에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50년 6월 10일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힌 주요 지도자를 교환하자.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잡혀있는 지도자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불과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 15일 전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얼굴을 바꾸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나아갑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15일이 지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으로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공산주의는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얼굴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 편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얘기해요. 절대로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뿐이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1971년, 72년 7월 4일 날 이 북한에서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했어요. 이젠 다시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전쟁의 아픔을 잊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같은 해 1년이 지나고 3월 6일 날 뭐라고 합니까? 제주에 무장 간첩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평화를 말해요.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간첩을 침투시켜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략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단순히 김일성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칼막스의 공산주의의 이론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려는 나라에는요 항상 이러한 계획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1973년 1월에 이 베트남에서 파리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이젠 전쟁이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해 3월에 평화협정 후에 베트남에 주둔했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돼요. 1950년 전에도 1949년에 주한민국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973년 이 베트남에서도 주한미군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75년 4월 3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베트남 사이공이 함락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평화 평화를 말하고 가짜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 시작해요. 이제는 함께 나아가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들에게 속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다 숙청을 당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이 베트콩에 교회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보트 피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단순히 집회를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집 평화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단순히 거짓 평화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가짜 평화를 말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한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종전선언을 외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총격 보고가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3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종전선언을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생겼어요.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북한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종전선언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종전선언이라는 가짜말에 속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교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고 깨어있는 크리스천밖에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일부 교회에서요, 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종전을 얘기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러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 교회들이 있어요. 뭐 교계연도 있고 기운실도 있고 성서한국도 있고 다 같은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는데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집회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단체들이 얼마 전에 어떤 한 몇 년 전이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법원까지 가서 이 소송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내리냐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해자들이 교회 내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여 교회를 박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 좌파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시가 나왔어요. 사실 적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성서 한국의 구성원이나 예하 단체의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종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기운실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사한국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요? 종북의 세력을 가지고요 북한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해 준 것처럼 수많은 북한의 대학교와 병원을 세운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무너지고 한국의 교회가 사라지고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 이 책임은 반드시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일 전선 전술이에요. 가짜 평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통일 전선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네 가지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센 한 명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명이 팀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명 중에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명이 팀을 먹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대1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겠다. 이게 바로 통일 전선 훈련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처음부터 4년 내내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통일 전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레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통일 정선 훈련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마르크스 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얼굴을 바꾸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의 적이지만 웃으면서 같이 편을 먹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편인 척하고 다 죽인 다음에는 나의 속내를 드러내서 교회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정확하게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북한 김일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기독교 세력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이 김일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온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웃는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선거에 당첨하면 교회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양우 목사와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의 교회의 지도였던 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그리고 북한의 교회, 정말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저 수많은 성도들이요 한 번에 미혹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한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번 분별을 잘못하는 순간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장대용 교회예요. 근데 순간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김일성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김일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다 투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저 자리 가운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고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끗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첫 번째 가짜 평화, 두 번째 통일전선 훈련으로 우리를 얼굴을 가리고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양의 탈을 쓴 1위로 침략한다고 말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언론 선전 선동 전술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언론을 선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선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역사의 증명이 되었어요.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러시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큰 러시아가 멸망을 당할 때 공산당의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요 러시아를 점령을 했어요. 어떻게 점령을 하냐? 그 100명이요 공산당의 호의적인 신문을 41개를 만들어버리고 러시아 신문 29개와 소수민족 신문 12개를 장악해버립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언론을 듣기 시작하고 그 언론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대중들이 언론에 선동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 소고기를 먹고 나서 배가 뚫린 사람이 지금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귀를 가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촛불을 들고 나와서 미국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람을 통해서요, 언론 선정 선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수임을 믿게 만들어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가장 강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성동이 필요하다. 자주 발행되는 전국적인 신문 없이는 우리가 점령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 선전 선동하는 게 중요한지를 레닌이 깨닫고 있는 거야. 레닌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말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감추고 민주화 투사가 체포됐다고 선동해라. 여러분, 이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이미 레닌이 다 가르치고 레닌이 책으로 다 저술한 내용이에요. 공산주의가 잡혔다고 말하면 반공사장이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둔갑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 우리가 그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신문에 이런 것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가장 끝과 끝을 다루는 히틀러 역시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히틀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교과서를 달라.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눈과 귀를 가리고 교육을 사로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전에도 우리 정말 훌륭하게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듣는 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히틀러가요, 교과서를 바꾸고 선생님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무너져야 돼요.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틀러가 이걸로 딱 잡아버리니까요,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요, 유대인 600만 명을 대량 학살하는 걸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수많은 학생들이요,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야.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일어나야 돼. 이게 교육이 되니까 각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귀가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합리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공산주의에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좌파 정권에서 아까도 말씀했던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교육 영역을 침투하기 시작하고 문화 영역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의 1960년대부터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진화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유물론적 사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진리를, 비진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학교에 총기 난사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선병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미국의 나태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출산율은 낮아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적자 생손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전략을 가장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김철홍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이론가들은 이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걸 뭐를 통해 볼 수 있대요? 사회 구성체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미 1990년대 때부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론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흠이서 잘 안 보이죠? 이 저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조희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희연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서울 교육감의 후보였다가 지금은 서울 교육감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요. 수많은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학교 가운데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기 시작해요. 학교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이거 다 저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찍어서 보여준 겁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추천도서를 보니까 어린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눈이 멀고 있어요. 기가 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사상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다음 세대 잡지에 보니까요. 대만에서 시작한 동성 결혼의 물결. 동성주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10년, 20년 듣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게 그 교과서를 국정화시킨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키워드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롤레티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든 프롤레티아들의 레버러션 뿐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혁명? 공산주의 혁명. 여러분 이런 것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론 선전을 하고 있을 때 교회들이 깨어나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외치지 않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공산주의 역사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칼막스는요 원래 루터교회 세례교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인의 종의 기원을 듣기 시작하니까 좌파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레닌은요 독실한 기독교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다인과 막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교회에서 분별력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대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막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레닌을 통해서 7만 명이 학살당해요.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스탈린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침투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신학생이 횟가닥해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70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희망인 걸 깨닫고 이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국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공포 전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넣어주기 시작해요. 다시는 우리에게 발언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요. 공포 정치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후르스 치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대요. 왜 보여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요 너희도 이 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에게 반항을 하고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들 앞에서 공포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장면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지하교인들이요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임산부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낙태를요 사람들을 밟혀서 낙태를 시켜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노리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똥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강제 노동을 하면서 너무나 배고프니까 몰래 쥐를 먹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한 2, 3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주님, 저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통일 전선을 통해서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교회가 깨어나서 저들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 선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외치는 교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로, 주님,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북한의 적골이 납니다. 우리가 그런 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주님, 북한에 있는 지하동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